안녕하세요, 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누구십니까? 네, 골든레지 대표이사 박근합니다. 네, 젊어지셨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10년 전, 한 7, 8년 전에 뵀었는데 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. 아, 예. 그렇죠? 비결이 뭡니까? 다이어트의 뭐, 비결. 다이어트 비결? 네. 운동이죠. 운동? 네. 아, 그러시군요. 잠시만요. 지금 대표님, 어제는 없었던 현수막이 네.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. 저희 회사가 네. 혼수용품 팔고 도자기, 예쁜 도자기 팔고 그룹 파는 회사인데 네. 겉에가 너무 후줄근한 것 같아서 네. 예쁘게 보이려고 한번 걸어봤어요. 와, 예쁩니다. 화장을 한 것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해요. 네. 아직도 고칠 데가 한두 군데 더 있는데 네. 아마 고객님들이 오시면 매일매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고객님들이 그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동춘당로 77번지입니다. 77번지. 아, 뭔가 네. 행운의 번호. 나이. 아니고 77. 아, 77. 그렇죠. 동춘당 바로 앞이에요. 네, 여기가. 맞아요. 서구 유성구 분들이 여기를 세종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. 모르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네. 검색해가지고 네. 또 혼수용품 검색한다거나 뭐 그 세계적인 도자기들 VVC 까라사라든가 빌레인 보고 뭐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누르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앞으로 더 많아지시도록 매장 내부 좀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실래요? 네. 여기 비싼 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돈 많이 들고 와야 되죠. 아닙니까? 저는 우리 골든레지 장점이 네. 적은 돈으로 네. 비싼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. 네. 그러나 골든레지에서는 네. 좋은 물건은 살 수 있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여기 2층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위층에도 또 가득 이렇게 쌓여있다고. 네, 재고들을 좀 싸놔야죠. 그래야 고객님들이 찾을 때마다 그때그때 물건을 얼른 갖다 드리죠. 이야, 몇 개 정도 그릇이 여기 몇 개가 있는 겁니까? 아, 세보진 않았지만 만여 개 될걸요? 제가 몇 개 집어가도 모르실 것 같아요. 아, 예, 걸립니다. 걸립니까? 어디서 걸려? CCTV가 걸립니다. 있네, 여기 네, 몇 개씩 네. 있네. 네. 어이구야. 많이 있습니다, CCTV가. 그래요? 함부로 집어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여기 별골별골 다 팔아요. 제가 아는 그릇이라곤, 저 코렐 이름 많이 들어본 거. 여기에. 포트메리온? 네, 포트메리온. 저 아는 친구는 무조건 포트메리온 컵하고 그릇만 쓴대요. 아. 여기 맞습니다. 우리 포트메리온 같은 경우는 14,800원 기념일 판매합니다. 아. 네. 많습니다. 40% 60% 이렇게 네, 일부 상품 제외는 하지만 일부 상품 제외 한 90%는 제외 아니요 아니에요 10% 제외 90%는 그렇게 팔아요. 진짜요? 네.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시는 비법이? 뭐 저희가 싸게 갖고 오고 저희가 직접 수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. 아, 직접 수입을 하세요? 네. 요즘 코로나라서 못 들어오지 않나요, 애들?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 게 아니고 네. 물건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량이 적어서 네. 갖고 들어오기 쉽지 않죠. 아, 네. 맞아서 여기 중에서 제일 추천할 만한. 여기 지금 새로 해놨네? 네, 새로 싹 했어요, 지금. 네, 지금 손님들이 오셔서 네. 너무 예쁘다고. 많이 바뀌었죠? 막 네. 폭풍 잔소리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. 너무 이쁘죠? 네, 빨리 물어보세요. 이야, 환상입니다. 새벽어놨구나. 자주 오셨었나요, 선생님? 그럼 우리 단골인데 엄청 자주 왔는데. 아, 엄청 많이 사가요. 엄청 많이 사가셨대요. 저번에 한 돈 100만원어치 사가네. 오, 돈 100만원어치. 얼마나 필요한 거 아니야. 그러게요. 여기는 그냥 집으면은, 몇 개 집으면은. 몇 개 집으면 돈 100만원. 돈 100만원이겠는데요? 허허. 단골이에요. 단골이시구나.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.